부땅 살아난 가차니, 담망 살아난 가차니, 상강 살아난 가차니, 귀불 양족존, 귀법 이옥존, 귀승 중중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불교 네트워크 코리아 대표 보금입니다. 이 시간에는 인도에서 불교가 어떻게 인도 밖으로 전파됐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인도에서 사라진 불교는 어디에서 재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도에서는 불교가 다시 부흥되고는 있지만, 과거 인도 불교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아직도 요원합니다. 인도에서 불교가 생겨난 지 1700년 정도 이제 지난 12세기 무렵 이슬람의 공격으로 인도에서 불교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원전 3세기 무렵에 인도의 원형 불교는 남아시아인 스리랑카로 이제 전해졌고, 기원 전후에 중앙아시아를 경유해서 중국으로 전해진 불교는 이제 대승불교였습니다. 우리는 남쪽으로 전해진 불교를 남방불교라고 이제 부르고, 중앙아시아를 경유해서 중국으로 전해진 불교를 이제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또 7세기경에는 인도에서 후기 대승불교가 티베트로 전해서 나중에 이제 몽골에도 전해지게 된 불교는 이제 밀교라고 그러죠. 밀교라고 하는데, 바즈라야나, 즉 금강승 불교 전통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남방으로 전해진 불교는 기원 3세기에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전해진 불교는 상자부 불교, 즉 장로 불교라고 해서 부처님 제세 시의 승가와 비슷한 인도의 원형 불교 전통이 이제 섬나라인 스리랑카로 전해져서 중세 시대인 12세기경 스리랑카 미얀마 스리랑카에서 미얀마 태국으로 이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남쪽으로 전해진 불교를 테라와다 전통이라고 하는데, 상자부란 의미입니다. 상자란 이제 어른을 뜻하는데, 부처님 당시의 승가 전통이 비교적 잘 계승된 불교라고 이제 할 것입니다. 불자들이나 또는 불교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동남아시아의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스리랑카에 가보시면 스님들의 복장이나 사원의 구조나 모습이 한국 스님이나 불교 사찰하고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이제 잘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나라들의 불교는 2500년 전의 인도 불교의 모습을 이제 외형상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남방으로 전해진 테라와다, 즉 상자부 불교는 인도의 원형 불교 모습과 거의 같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상자부 불교의 그 특징은 이제 경전어가 빨려이고, 지금도 승가 공동체가 그대로 이제 존속되고 있다는 점이며,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빨려란 부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제 언어였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말씀이 이 빨려로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상자부 대장경을 띠피타카라고 해서 삼장이라고 합니다. 삼장. 경율론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승가 공동체 규칙이나 또 비구들이 지켜야 할 계율 그 조목을 집성해 놓은 것이 율장이고, 또 아함경이라든지 법구경 같은 경을 말씀하신 것을 이제 경장이라고 이제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일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이 경장이나 율장에 대하여 견해나 해석을 이제 모아놓은 것이
이제 논장입니다. 아비담마. 논장의 대표적인 경전이 이제 아비담마라고 하는 불교 철학 심리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방으로 전해진 상자부 전통에서는 이 경률론 3장을 이제 학습하면서 승가 공동체 생활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비구나 비구니가 혼자 기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3명 이상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데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에 가보면은 보통 몇십 명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원도 있지만 몇백 명 또 몇천 명 미얀마의 한 그 승가대학 사원은 만 명이 함께 공부하면서 그 생활하는 사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도 이제 상자부 불교권이며 베트남은 대승과 상자부가 이제 섞여 있습니다. 경전어가 빨려이고 경전이 똑같아서 나라는 다르지만 일체감과 통일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남방불교는 인도의 원형불교 전통을 그대로 이제 그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제 가치 있고 불교의 아름다운 이제 보배로운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이제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그동안 맥이 끊어졌던 비구니 계맥이 한국 불교에서 이제 전해져서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비구니 승가가 다시 이제 부활해서 비구니 스님들이 한 5천 명 그 이상이 이제 되고 있고 또 스리랑카에서 그 비구니 계맥이 그러니까 이건 대승불교입니다. 대승 그 비구니 계맥이 저기 태국이랄지 또 뭐 이렇게 미얀마랄지 거의 그 유럽이랄지 미국이랄지 이렇게 지금 그 계맥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 너무나 희망적이고 이제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인도에서 불교가 인도 원형 불교가 이제 스리랑카로 이렇게 전해져서 그 다음에 스리랑카에서 동남아시아로 전해진 테라와다 상자부 불교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